자, 오늘 예배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을 보는 것처럼 또 오늘도 같이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제가 보이시면 샬롬하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예, 거기 꼭안 하시는 분꼭한분 계세요. 지금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샬롬. 자, 옆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합니다. 샬롬. 감사해요. 왜 샬롬이라고 인사했냐면 요즘처럼 샬롬이 필요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셔서 절대로 두렵거나 떨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담대하게 잘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도 뭐몇분 되지 않고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조그만 개척교회였으니 뭐 형편없었죠. 그런데 어느 주일날 설교하려고 이제 가운도 입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몇분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왜냐 하니까 주방에, 교회 조그만 주방이 딸려 있었는데 그 주방에 비가 샌 거예요. 그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비가 쏟아져서 주방에 막 물이 고였다는 얘기를 듣고 가운 입은 채로 팍 주방으로 이제 달려가다가 주방에 떨어져 있는 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걸 모르고 뛰어 들어갔다가 그냥 넘어진 거예요. 가운 입은 채로 꽈당 넘어졌는데 주방 싱크대에 팍 부딪혀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눈물이 핑 도는데요. 하필이면 또 발로 찼다는 것이 쌀자루를 차가지고 쌀이 왕창 쏟아져가지고 쌀팍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그 설교 들어가야 될 목사님이 가운 입고 설교 준비하다가 주방에 뛰어 들어가서 미끄러져서 쓰러졌는데 막 아프기도 하고 쌀이 확 터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그래서 갑자기 막 너무 서럽더래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고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바로 문 하나 사이에 성도님들이 있으니 예배당이 있으니 성도들이 또 들을까 봐 입을 틀어막고 꺽꺽꺽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서럽고 아프고 힘들었으면 우리 입을 틀어막고 온몸에 물이 젖은 채로 그렇게 울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날들이 계속되는 개척예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이것을 풀 방법이 없으니 노래방에 가끔씩 간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고 또 슬픈 노래 부르면서 울다 보니 마음이 또 시원하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래방 가서 이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어느 날 왔는데 자꾸 노래방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힘든데 자기도 모르게 성도 몇 사람 있는 데서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어디 은혜로운 찬양 같아요, 여러분? 김수희의 애모호라는 노래인데 그게 그대 가슴이 주님 가슴에 개사가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눈물의 사연 좀 하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이런 방송으로 같이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 하나 얘기해 주세요 하면은 아마 하나쯤은 다 꺼낼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서러웠던 때, 또 공부하기 너무 힘들었던 때, 그리고 뭐 유학 가셨던 분들은 유학 가셨을 때그 언어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일들, 또큰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흘렸던 그 눈물들, 또 가족이 큰 질병이나 위험을 만나서 정말 우리 헤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런 순간들, 정말 아이를 잃어버렸던 그런 순간들, 여러분 참 끔찍하죠.
그런 눈물의 이야기들을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흘렸던 눈물들이 꼭 무의미한 눈물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막 우유 배달부, 신문 배달부 타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그 젊은 시절들의 그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오늘 우리가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힘들 때 눈물을 흘리며 수모를 참아내며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내일을 위한 씨앗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차례차례 망하게 되죠. 마지막 남은 유다마저도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끌려갑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린 것만 해도 너무 힘든 일인데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서급했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고국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 노예들의 합창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애환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70년이 다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셔서 구원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은혜롭게 해방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 고국만 돌아오면, 해방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고국에 돌아와 보니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바벨론 포로기와 그다지 차이가 없는, 아니 어찌 보면 더 끔찍한 그들의 삶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70년 동안 살지 않았던 그들의 터전들은 다 황폐화되었고 짐승들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주변국들은 만만한 이 백성들을 끊임없이 침략해서 노략질합니다. 성벽도 하나 없고 성전은 다 훼파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해방만 된다면 굶어도 좋다 하는 마음 갖지 않았겠어요? 해방만 된다면 목숨을 던져서 독립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쟁 때도 마찬가지, 6.25전쟁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되었을 때에 그들 앞에 펼쳐진 건 비단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황폐화되고 폐허화되어버린 조국, 어디 하나 일자리가 없고 정치적으로도 부정부패가 가득했고 어디 가서요 먹고 살 그 방법조차 없었던 그 상황들이 펼쳐진 겁니다. 지금 그때 울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이죠.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이거예요. 지금 씨를 뿌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고난의 때가 씨를 뿌릴 때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평안할 때에 우리는 기회를 찾지 못했지만 고난의 때에 오히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런 상황도 어찌 보면 우리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겐 기회가 되는 시간들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떤 씨를 뿌려야 하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뿌려야 될 씨는 믿음의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의 씨를 계속 뿌려야 합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계속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 뿌리고 가슴에 품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부정적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항상 보면 한 80%는 늘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쯤 되었을 때에 무슨 믿음 있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 후손들도 이렇게 살 거야.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 바벨론과 대항해서 해방을 받을 수 있을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을까? 아, 불가능해. 포기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해. 이 노예의식에 쩔어 있을 때에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내 말씀으로 믿을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마다 성구용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신년 말씀 카드를 뽑기도 하죠.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무용론, 필요 없다, 이거는 쓸데없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는 미신적인 행위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긍정적인 부분을만 바라봐라. 긍정적인 부분만. 그럼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의 차이 뭡니까?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면 그래도 말씀 한 구절 내가 간직하고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다는 거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항상 보면 부정적인 사람은요, 뭐 하는 거 보면 항상 그 부정적인 각도로 바라보고 비판하는 데 열을 올려요. 그래서 비판 안 받고 사는 비결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내가 믿고 내가 간직하고 계속 암송한다면 그 말씀이 정말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죄로 포로가 됐지만 70년 이후에는 해방하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 이거는 믿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70년 되면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제가 작년 신년 또 재작년 신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금년에 복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입술.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는 여러분의 입술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어떤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찬양을 들으시고 내 기도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계속 고백할 때에 그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이건 믿음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같은 상황이라고 할 때 된다고,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믿고 말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이든지 어떤 질병에서 도움 받았든지 공부하는 사람이든지 항상 그래도 된다, 할 수 있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잘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물며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망하는 백성은 꿈이 없다고 말씀하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2021년 시작됐는데 금년을 향한 우리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은 옛날 생활로만 돌아가면 좋겠다. 코로나 떠나가고 옛날처럼만 돌아가면 좋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처럼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옛날보다 더 나아지는 삶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바사제국, 곧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간 그들이 얼마나 기뻤냐면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건 꿈 같아, 이거 꿈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 같았던 것이 현실이 되는 이 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좀 그래도 물질 걱정하지 않고 좀 살아보는 것, 이제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좀 노임받고 좀 살아보는 것, 이제 좀 평안한 가운데 좀 살아보는 것,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한번 살아보는 것, 이런 모든 꿈들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행복할 날, 그 오늘 믿음의 씨를 뿌려야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그날을 바라보며 계속 금년 안에 믿음의 씨를 눈물로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의 씨를 뿌려라. 믿음으로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사람을 강하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더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고난이 사람을 강하게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만든다고 보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점점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고난입니다.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고난이 있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아니라 고난 중에 기도했기 때문에 유익하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게 되고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칼을 들고 바벨론과 싸울 수도 없었고요, 또 고국으로 탈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도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과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이 다툼을 했을 때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에는 끈질기게 매달린 과부가 이 재판장을 꺾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맞설 수만 있다면 그 문제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후 에스더는 왕후라고 하는 높은 고위직의 자리에 있었지만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 왕후의 자리, 지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왕후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택한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3일을 금식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고위직에 있어도, 어떤 물질이 많은 사람도, 어떤 역량이 있어도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기도 외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누구에게 구조를 요청하겠습니까? 요즘 같아도 안 돼요. 112 걸어도 통신이 안 되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이에요. 거기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끔찍한 소울의 골짜기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3일의 금식, 동일한 3일의 금식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참 힘들고 전 세계가 힘들지만 한국 교회도 많이 힘듭니다. 교회들도 많이 힘들고 성도들의 삶도 많이 힘들고 영적으로 또 삶의 모습 가운데 참 힘듭니다. 이런 힘들 때에 남들 다 할 수 있는 말, 힘들다 어쩌면 좋냐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하나마나한 얘기입니다. 이럴 때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
비록 예배가 재연되어지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날들이 절대적으로 많았어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1개월 동안, 10개월 넘는 동안 비대면 예배 드린 날이 7개월이 넘어요. 정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연약해지거나 넘어지거나 절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끈끈한 뭐 결속력? 우리가 친해서? 우리가 교회에 뭐 멤버십이 있어서?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회로부터 우리 모든 교사들, 재직 중직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팀으로, 찬양팀으로, 또 예배위원, 헌금위원으로, 봉사로, 가지각색으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성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교회에 나오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낭만적인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고난이 끔찍하게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에 진짜 성도와 그냥 발만 담그고 있었던 사람들이 딱 차이가 나는데 그 정확한 증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슴 아파하며 애타하며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정말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겨진 시간들 우리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릴 때도 한 번도 막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실입니다. 기도실을 한 번도 문 잠그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가 끊어지면 교회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면 성도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실은 항상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활성되고 뭐 구역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고 목마른 사슴이 되고 갈망이 될 때 예배당으로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코로나 시대에만 겪을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기도의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가 여러분 눈물로 기도를 심을 때에 기도의 씨앗, 그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돌아가는 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충성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충성의 씨앗. 기도만 하지 말고 눈물만 흘리지 말고 믿음의 말만 하지 말고 이제 행동하라 이거예요. 뭔가 하라 이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 이거예요. 그들은 폐허뿐인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요, 한 손에는 쟁기 도구를 잡고 또는 망치 같은 것 들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벽돌을 쌓는 손 따로 있고 한 손에는 칼, 창이나 칼을 든 손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침략자들이 오니까 일하다가 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또 전쟁 끝나면 또 일을 하고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투덜거렸을 겁니다. 야,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도 이 정도 고생은 안 했다, 야. 이게 뭔 고생이냐? 하지만 그들은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면서 일을 했다고 했어요. 자, 시편 126편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이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도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충성의 원동력을 봤습니다. 충성의 원동력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요, 정말 충성하는 분들 바라보게 돼요. 아,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누구보다 열심으로, 누가 칭찬하는 사람도 없고 뭐 격려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 자리 지키는 분들을 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은혜를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음부에서 건져주신 은혜, 외롭고 길 찾지 못했을 때, 힘들었을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주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충성의 이 원동력 잃어버리신 분들 계십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일할 마음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오래전에라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이죠.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죽어마땅한 나를, 죗덩어리였던 나를, 소망없던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충성하지 않으리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뭐든지 심는 대로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철저하게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일을 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야 할 때 씨를 뿌리고 거둬야 할 때 거둡니다. 그러니까 씨 뿌릴 때를 놓치면 그 다음에 소망이 없는 거죠. 농부 아사 침골 종자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하셨잖아요. 예. 농부는 굶어 죽는 순간에도 종자를 베고 잔다. 무슨 뜻입니까? 이걸 안 먹으려고 베고 눕는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순간이 와도 종자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종자를 먹어버리면 내년에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종자를 심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버티고 헌신하자, 뿌리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물 드리고 충성 또 희생하고 섬기는 일들,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일들, 종자 같은 씨앗 아닙니까? 남아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뭐 넉넉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건강하고 또 시간이 많아서 충성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종자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것이죠. 저는 올 여름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다 성도님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농어촌과 해외 선교사님들을 돕자고 했을 때 거의 5천만 원 되는 헌금이 거쳤을 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여기저기 떠벌리고 자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어디 기사도 내지 않았고요. 하지만 얼마나 스스로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어려운 때, 힘든 때, 물론 교회의 전체적인 재정도 10여 프로 이상 더 줄을 수밖에 없었던 전국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구제비는 10여 년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작년에 있었던 제일 행복한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때에 종자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쓰실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다 하나님은 이 시대 이후에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한다, 진짜 충성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 땅에서 하는 충성 중에 정말 중요한 충성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당대의 신앙, 빛나는 신앙인들이 그 후손들이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 하면 누굽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하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통곡하면서 주님만 찾습니다. 랍사게가 쳐들어왔을 때도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생명이 이제 다했다고 하는 말씀 듣고 또 벽을 얼굴에 대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받고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실 정도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침받은 이후에 몇 년 후에 늦둥이를 하나 낳지 않습니까? 늦둥이를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이스라엘 역대에 가장 잔인하고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므낫세예요. 어떻게 누구보다 기도의 왕이었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밑에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늦둥이로 낳고 죽다가 살아난 다음에 낳았으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어이구 어이구 내 새끼 착하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빠는 신앙생활 몸부림치며 기도의 사람은 살았지만 너는 그냥 그래 교회 나고 싫으면 그냥 집에 있어. 너 인생 너 거야. 너가 살아야지.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한 번도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왕이 된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손발이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수치와 멸멸을 멸시를 당하며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은 밖에서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가족을 위해 충성하십시오. 무엇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시간을 쓰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충성의 방법 중에 하나가 가족 구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삶, 이 후대의 삶이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후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오늘 씨 뿌리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금년이 참 앞으로도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얘기할 수, 저도 어떤 경제학자보다 미래학자보다 사회학자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힘들 겁니다. 많이 힘들 겁니다.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들 그냥 듣기는 듣지만 참고는 하지만 믿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시고 옛길을 폐하시고 새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씨,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의 씨를 뿌리고 그걸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맡은 자리,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금년에 연말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금년 추수감사 송구여신예배 때는 눈물 없이 드릴 수 없는 감격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